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이 동시에 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흡연이 감염과 감염 후의 위중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543명입니다. 현재는 1,443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62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분 발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5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감염이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흡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젊은 층이 이용하는 유용시설에서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유행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주의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흡연은 폐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이에 맞설 수 있는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해 중증도의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위해 손을 얼굴에 가까이 하게 되며 이때 오염된 손이 호흡기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하는 동안 입을 통한 호흡으로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해지므로 감염 위험은 높아집니다. 특히 흡연실의 경우에 그 밀폐성으로 인해서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